네, 이제 1973년 태어나신 개축년 소띠분들 경자년 2020년에 어떤 운이 펼쳐질지 먼저 주역점으로 보겠습니다. 생년월 일시가 필요가 없는 그냥 주역점입니다. 네,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재미삼아서 봐주십시오. 네, 우선 택화역이 나왔고요. 산택손 나왔습니다. 개축년생 소띠분들은요, 지금 73년 태어나신 이 분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어려우시냐면, 금전적인 부분이라던가, 연애라던가, 본인의 어떤 운적인 에너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비해서 조금 쪼그라들어요.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에 비하면 좀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자세한 것은 이제 일련의 흐름을 보도록 주역 타로 카드로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네, 그냥 가볍게 보는 거니까요. 지금 이제 뽑으면서 한마디 제가 말씀을 또 드릴 텐데, 영상을 촬영하는 거, 그리고 영상 촬영하는 것보다 사실 편집하고 올리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이 유튜브라는 걸 제가 직접 몇달 동안 해보니까, 하루에 저만큼 이렇게 많이 올리는 분들, 이렇게 제가 못 봤거든요. 이 일만 24시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상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주실 때, 좀안 좋은 댓글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웬만하면 제가 그거는 좀 걸러서 들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힘이 들어요. 안 좋은 댓글 적어주시면은. 네, 되도록이면 좀 좋은 댓글, 이왕이면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예쁘게 좀 봐주세요. 저는 현재 이렇게 영상을 올려도 저한테 돈이 되는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현재 수익도 8월 초까지 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전혀 이득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좀안 되거든요, 사실. 왜 그런데 에너지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자, 개축년생 분들 보겠습니다. 우선은 하반기 쪽이 제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름이 제일 괜찮아요. 이제 여러 가지 계절 중에 여름이 가장 괜찮고, 지금 이제 2월 달부터 펼쳐보면은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 괴는 화산녀라고 해서 그냥 또박또박 걸어가는 부분이에요. 또박또박. 크게 다툰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네, 하시던 대로 전년도 하고 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냥 또박또박 외롭지 않게 걸어가시는 거. 다만 이제 좀 힘을 보태주는 사람은 없어서 외로울 수는 있어요. 이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흐름 자체가 혼자 약간 광장에서 혼자 소리치는 느낌? 네, 그런 부분이라서 외로울 수가 있고, 그리고 3월 달은 약간 주춤합니다. 3월 달은 뭐 줄어드는 건 아닌데요. 요건 이제 수택절이라고 해서 좀 아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에너지 쪽으로. 누군가를 내가 챙겨주기보다는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는 내가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돼요. 네, 오히려 보호를 받는 입장이고, 2019년도에 비해서는 이 3월 달이 조금 자린고비 기간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하시던 일이 잘안 풀려서, 조금 운적인 정체기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마 금전적으로도 조금 힘드신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3월 달은 비수기라서 취업을 하실 때 지금 직장을 옮기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쉬고 계시다면은 이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는 재취업이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기회가 나온 것 같거든요. 이 수택지를 나온 것 같고 이제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는 괜찮아요. 이때는 이제 눈높이를 크게 높이지 않으시면은 어디 작은 곳이라도 가서 일을 하실 수가 있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건데 본인이 하시는 일 자체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있어서 뭔가 욕심을 부리는 일이라기보다는 큰 뜻이 있어요. 큰 뜻이고 그 뜻이 오라요. 그 뜻이 오고 일단 본인의 태양이 하늘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떠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4월 초부터 5월 초에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이때는 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5월 초부터 이제 6월 초로 넘어가는 기간인데, 이때는 지풍승이라고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아까 제가 여름이 가장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5월 달부터 풀리시니까 5월 달, 6월 달 쭉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시고, 이제, 6월 초부터 7월 초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지어 또 풍뇌익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어요. 풍뇌익은 에너지가 팽창하거든요. 금전적인 에너지도 팽창이 되시고, 원하시는 목표가 있었다면은 그것도 이제 좀 윤택해지는 흐름이죠.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 확장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게 이제, 4월 초부터 쭉쭉쭉 올라가니까 4월 초, 5월 초, 6월 초. 그래서 이제 7월 초까지 넘어가시고,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의 기간은 지산겸 너무 잘 되시니까 주변에 식기를 좀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겸손하신 게좀 필요하실 것 같고 이제 8월에서 9월 초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8월 초에서 9월 초 같은 경우에는 풍천대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매우 크니까 그 힘을 어떻게 쓰실지는 이제 본인이 잘 휘두르셔야 되는데 연애보다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실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분들은 더 합니다. 이제 9월 초에서 10월 초 같은 경우는요, 가미수라고 하는 괘가 나는데, 이 부분은 앞에 혹시라도 이제 브레이크 없이 넘어 달리시게 되면 이때 한번 브레이크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약간 주춤하실 수가 있고, 내가 잘못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기보다는 환경적으로 한 번은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에 부딪히시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가을에는 약간 제동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운적으로. 그리고 이제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는 어떤 게 났냐면, 손이풍이라고 하는 괘가 났는데, 막 갑자기 잘 돼가지고 승진을 하는 그런 운이 아니고요. 이 운은 이제 뭔가를 많이 배우셨겠죠. 그동안 시행착오도 앞다리 겪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겪고 깨달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부드럽게 발전이 되시는 그런 달입니다. 아, 내가 한 차례 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11월 달. 11월 달에는 어떤 개가 나냐면요. 요거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림만 달라요. 지풍승이라고 하는 괘가 이렇게 그림만 다르거든요. 5월 달에 있었던 운이 한번또 이제 비슷하게 들어와요. 이제 아마 추석 지나고 그 다음 달일 것 같은데 아마 승진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찾아야 할 입지가 있으실 건데 그 파워, 그 포지션을 아마 되찾으실 것 같아요. 혹은 승진을 이제 확정을 받는 거죠. 발전하는 것 중에서 이제 보상을 받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게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11월 달에는 뇌풍황이라고 해서 이 뇌풍황은 이제 공고하게 다지는 기간이에요. 11월 달은 꽉꽉꽉꽉 눌러주시고 다지시고 그래서 여름에 거머쥐었던 어떤 풍요로움을 이제 한번더 확실하게 운적으로 다지시고 그 지위를 공고히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예, 11월 초에서 이제 12월까지 요런 기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연말이 끝날 때쯤부터 해서 예, 12월까지 말고 이제 1월 달에 전체 운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가치관을 한번더 쇄신을 한다는 의미로 와닿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개축년생 분들은 제가 하반기 때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에너지가.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부분, 에너지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쪼그라들 수 있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그런 일을 겪는 이유가 있어요. 이 괴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이 화풍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로는 불을 지피는 거고, 위에는 이제 불을 떼가지고, 가마솥에서 밥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글이글이글 하는 거죠. 더 좋은 일이 오려고. 그래서 2020년 끝나고 나서 양력으로 달력을 넘겼을 때 2021년도 신축년이 이제 딱 오게 되는 그 시점에 굉장히 괜찮은 일이 하나 들어와요. 그래서 개축년생 분들은 여름에 반짝 좋았다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을로 넘어왔을 때한 차례 위기가 오고, 겨울에는 다음번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운을 또 준비를 하시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언을 또 한번 뽑아보죠. 저희가 아무리 재미로 보는 거지만 또 조언을 한번 뽑아봐야 되겠죠. 자, 어떤 거를 또 주의를 하면 좋을지 딱세 개만 한번 물어볼게요. 쭉쭉쭉. 예. 뽑아봤고요. 신기하다. 이거 지금 또 섞었는데 이게 또 났어요. 이게 아까 전에 가마솥 부글부글 끓인다는 화풍정이거든요. 엄청 좋은 일이 오고 있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천풍구라고 하는 의미인데 천풍구도 굉장히 괜찮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좋은 거에만 취하지 말고 하나가 딱 의미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마음을 놓지 말고 또잘 된다고 해서 푹 하고 긴장을 푸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2020년 같은 경우는 요거는 또 무슨 개냐면 천산돈이라고 해서 천산돈은 하늘 밑에 멈춰 있는 산이 있는 형상이거든요. 근데 그 간이라고 하는 이 산은 산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축년 소띠분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욕심이 좀 크고 뭐가 좀잘 됐으면 하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나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혹은 올해는 왜 이렇게 일이 좀 별로지? 라고 실망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만 보시고 전체 운을 판단하시면 안 좋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괜찮은 운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회일비하지 마시고 2020년은 뚜벅이처럼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축년생 분들의 또 운도 보았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띠 운세 영상을 또 찍으러 가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